get you out of my mind. It's like I feel it for the first tim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night.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드디어 순수 전기차 모델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무려 두 대나 동시에 출시했는데요. 각각 어떠한 특장점들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는 XC40 리차지 한 대와 C40 리차지 네 대의 모델이 있는데요. 먼저 C4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부분이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덮여 있죠. 최근 출시된 전기차들이 이 그릴부를 마치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으로 장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아놓든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막아놓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측면은 옆에 있는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볼보 최초의 쿠페형 SUV인데요.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윈도우 라인과 사이드 미러, 루프를 모두 블랙으로 치장해 확실히 좀 더 젊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포트 아래 20인치의 리차지 전용 휠도 상당히 좀 유니크한 디자인의 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정 부분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 여기가 막혀 있지만 마치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요. 후면에는 루프 끝단 그리고 테일게이트 끝단에 두 개의 스포일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런 리어램프 디자인도 기본적인 XC40 모델의 레이아웃과 동일한 것 같지만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달리하고 또 윗부분도 이렇게 절취선 모양으로 끊어서 표현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C40 레터링과 위에는 볼보 레터링,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차지 트윈 마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트렁크는 이 아래쪽에서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489리터의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2열을 폴딩하는 경우 1205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상당히 커다랗게 언더 스토리지가 숨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을 모두 폴딩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완전히 플랫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평탄한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커버도 있어서 탑승 중에 정리 안 된 짐들을 감추기에도 좋고요. 닫는 것도 물론 전동식으로 이렇게 닫히고요. 자, 실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1열 공간을 보면은 전형적인 볼보 패밀리 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래시패드부 아래쪽에 또 도어부 쪽에 이런 입체적인 데코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스타트 버튼이 없습니다. 여기 시트 밑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앉으면은, 물론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로 앉으면은 이 시트의 센서가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기어를 변속하면 바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너머에는 12.3인치의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 모드와 또 단순한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9인치 사이즈고요. 다른 모델들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레이아웃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40 리차지의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기어 시프트 등에 있는 마감은 비건 레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에어 우퍼 기술이 적용된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센터 아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40 리차지 역시 전기차 전용의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 T맵 같은 경우에는 도착지에서의 잔여 충전량, 그리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 가까운 충전소 등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다양한 정보 검색 및 제어가 가능한 누구 서비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오늘 광희동 하늘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플로 앱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플로 앱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무상 지원이 된다고 하죠.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이 밖에도 주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볼보 온콜 기능도 있고요. 또 볼보 카스 앱 그리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이런 커넥티비티 서비스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고정식의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상당히 크게 개방감 있게 위치하고 있죠. 센터플레이 구성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는 주행에서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요, 또 다이나믹 드라이빙은 원페달 드라이빙 그리고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 이렇게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서라운드 뷰 카메라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은 지금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360도로 보여지게 되고, 또 주차 센서와 후방 자동 브레이크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은 이렇게 서라운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열에서도 이렇게 2열 헤드레스트를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가운데 볼륨 다이얼, 그리고 맨 왼쪽에 비상등 스위치, 또 프론트와 리어 쪽에 스키 제거 버튼 등이 있습니다. 또한 C40 리차지 역시 이렇게 XC40처럼 가운데 휴지통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이쪽에 이렇게 플래그 디테일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인 만큼 앞쪽에 엔진이 없잖아요. 그 공간을 이제 프렁크라고 앞쪽에 수납 공간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었을 때 먼저 커버가 있고요. 이 커버를 열어서 이 정도의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 아래쪽에는 간단한 리페어 킷들도 있고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양한 짐들을 수납할 때 활용하기 좋겠죠. 자,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무래도 쿠페형 SUV다 보니 루프라인이 이제 뒤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약간은 닿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이런 머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열 시트는 아까 제가 운전하기 편한 자세 정도, 비필러 정도에 맞춰놨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주먹 한 개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송풍구와 아래에 USB 포트, 또 히팅 시트 조작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두 개의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XC40 리차지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론트 모습은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아쉽게도 픽셀 LED 기능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아래쪽에 안개등은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 커버, 윈도우 라인, 또 루프 라인 모두 블랙으로 컬러가 칠해져 있는데요. 다른 점은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 라인이 확 떨어졌지만 XC4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쭉 유지하면서 조금 더 건장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리차지라고 레터링도 새겨져 있고요. 휠 디자인도 살짝 다릅니다.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투톤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덮여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았는데 XC40 리차지는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죠. 앞쪽에 프렁크 추가적인 수납 공간은 이렇게 동일하게 31L의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1열 공간도 확인해 보면요, 거의 유사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줬던 이 크래시패드 아래쪽과 도어 아래쪽에 이런 데코 디자인이 다르죠. XC40은 좀 더 젊고 스포티한 느낌의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또 기어 레버가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었는데 XC40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이렇게 레버 디자인도 다르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위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커버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고정식이 아니라 열리기까지 하고요. 자,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C40 리차지보다는 확실히 루프라인이 높게 솟아 있긴 한데요, 똑바로 세웠을 때 조금 더 공간이 있긴 하지만 C40 리차지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큰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한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쪽이 고정식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아니라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뭐 여유로운 정도는 아니고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C40 리차지 파워트레인은 프론트와 리어에 각
특가 전기 모터를 준 듀얼 모터 방식인데요. 이 듀얼 모터를 통해서 AWD 구동도 가능하고요. 최고 출력은 408마력, 최토크는 67.3을 제공합니다.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4.7초가 걸리게 되는데요. 78kWh의 배터리 용량과 전기 모터의 출력은 여기 있는 C40 리차지, 그리고 저쪽에 있는 XC40 리차지, 또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폴스타2 듀얼 모터와 모두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의 크기와 또 공기 역학적인 부분이 달라서 전비와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처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356km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거리를 지니고요. 또 폴스타2는 334, 그리고 XC40 리차지는 337km입니다. 이 중에서는 C40 리차지가 가장 멀리 갈 수가 있죠. 최고속도는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 모두 볼보가 정한 최고 안전속도인 180km에 달하고요. 폴스타2는 205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4.7초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가속성능은 폴스타2 모델도 동일하게 4.7초를 기록하고 있고요. XC40 같은 경우에는 4.9초를 기록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은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낮은 6,391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XC40 같은 경우에는 6,296만 원이고요. 또 폴스타2 듀얼 모터의 경우 퍼포먼스 팩을 제외한 파일럿 팩과 플러스 팩을 추가한 경우 6,590만 원인데요.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C40 리차지는 1,500대, 그리고 XC40 리차지는 500대 정도의 물량을 생각했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조금 더 추가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